노원구가 관내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 안에 창업 공간을 만들어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둘째 주 MBS 뉴스라인입니다. 노원구가 관내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 안에 창업 공간을 만들어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수학문화관과 문화예술회관에 청년들이 운영하는 가게 두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원구가 공공시설 내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을 조성하고 첫 사업으로 청년 카페를 만들어 위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청년의 자립 기반을 위해 적은 자본금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인데요. 카페 인테리어는 물론 세무 회계 등의 기본 교육과 창업 컨설팅, 마케팅, 멘토링 서비스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운영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를 보증금 없이 기존의 50% 수준으로 낮춰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시설 인테리어나 카페 관련 설비들이나 뭐 간판이나 기타 대 외부적으로 창업 관련 컨설팅 교육도 모두 해주셨고요. 저희가 뭐 창업적인 면도 그렇고 뭐 커피적으로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따로 컨설팅을 다 해주셨습니다. 네. 2020년 11월 청년 운영자 모집이 시작된 후 9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1호점과 2호점이 동시에 문을 열었는데요. 노원 수학문화관에 자리한 1호점은 두 청년이 운영하는 바모스 에스프레소로 당현천 옆에 자리에 산책을 나온 구민들에게 음료와 함께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호점은 노원예술문화회관에 위치했습니다. 20대의 청년이 운영하는 고스트 쿠키인데요. 문화 공연을 즐기러 온 구민들에게 맛있는 쿠키와 음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노원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제 기업을 좀 더 키우고 제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의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노원 청년 가게는 최대 2년 운영이 가능하며 이후 다른 청년 운영자를 모집해 창업을 도울 계획입니다. 노원구가 청년들의 도전을 지원하며 사회와 청년의 상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근원입니다. 교통 약자와 주민 편의를 위해 노원구가 수락산역과 태릉 입구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2월 1일 수락산역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가 완료돼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수락산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년의 공사 기간을 걸쳐 완공됐으며 공사를 맡은 주식회사 삼화종합건설과 감독부서인 서울교통공사에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수락산역 4번 출구는 인근에 학교와 일반 주택단지가 많아 교통약자들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2월 3일 태릉 입구역 4번 출구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새롭게 설치돼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태릉 입구역 4번 출구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년의 공사 기간을 걸쳐 완공됐으며 태릉 입구 역장과 수락산 역장에 대한 유공자 표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노원구는 상계역과 노원역 5번 출구, 중계역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올해 안에 설치 완료할 계획이며 구조적 설치가 불가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출구에는 빠른 시일 안에 승강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월 둘째 주 MBS 뉴스라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